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작가는 누구일까요? 뿌띠뿌 친구들, 안녕하세요. 뿌띠뿌입니다. 뿌띠뿌에서는 미국의 가장 달콤한 작가, 웨인 티버를 소개합니다. 웨인 티버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웨인 티버는 1920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구피, 피노키오와 같은 캐릭터를 그리는 일을 했는데요. 만화가로 활동한 경험은 웨인 티버가 그림을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LA 프랭크 위긴스 트레이드 스쿨에 입학하였고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습작 실력 덕에 합격했다고 해요. 1940년 롱비치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했지만 1년 후 중퇴합니다. 그리고 생업을 위한 파일럿이 되기 위해 1945년까지는 군복역을 하게 됩니다. 티보는 이 기간에 그래픽 아티스트와 만화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1950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석사를 취득하며 다시 미술학업을 합니다. 이후 조교수로 근무하며 미술의 역사와 화법을 가르칩니다. 1960년 드디어 웨인 티버는 첫 개인전을 열었지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며 낙담하게 됩니다. 이때 웨인 티버가 존경하는 작가 윌렘 드쿠닝이 조언을 합니다. 너만의 특별한 화풍을 찾으라. 이 계기로 웨인 티버는 캘리포니아의 유년 시절을 떠오릅니다. 해변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디저트 가게에서 케이크와 도넛 등을 바라봤던 기억. 그리고 해안 도시의 반짝이는 물결과 사람들이 해변에서 먹던 아이스크림과 샌드위치 등에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웨인 티버의 세상 달콤한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사실 웨인 티버는 디저트 그림으로 잘 알려졌지만 인물화와 풍경화도 그렸습니다. 인물화는 달콤한 디저트 그림과는 다른 분위기에 고독한 현대인이 건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웨인 티버가 살았던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일대의 도시 풍경을 그렸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전원 풍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웨인 티버는 많은 업적을 남기고 2021년에 10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뿌띠뿌와 함께 웨인 티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웨인 티버의 달콤하고 행복한 디저트를 뿌띠뿌와 만들어 볼까요?